자, 그러면 세 번째 제보자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태어났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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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거기까지, 거기까지. 너무, 너무, 너무 네. 자세하게는 말고.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이제.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제보자님들을 지킬 권리가 네, 있기 대한민국 어딘가 살고 계시는 때문에. 네. 아. 오늘 처음 제보해 주신 거예요? 네, 맞아요. 왜요? 네? 왜요? 죄송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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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F야? 보통 이럴 때는, 공포라디오 팬이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기대하는 아니야.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제가 죄송해요. 아,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니, 장난친 거야. 죄송합니다. 재훈이 형님, 긴장 좀 푸셨어요? 네네네. 아, 아이, 다행이다. 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나이가 어리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지금. 아니 말하지 말고 좋아 신상정고 46이라고요 46 안 돼요? 아니 아니 그래도 아니 내그 신상정보는 굳이 밝힐 필요는 없기 때문에 후반이다 뭐 중반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네 목소리가 젊으세요 아, 네. 혹시 어떤 이야기인지 좀 대충 한번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귀신이 나와서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중, 아, 현실 공포. 5살이나 6살부터 좀 아. 계속해서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들도 이런 걸 느끼는지, 아니면 제가 좀 이상한 건지, 궁금해서 부모님한테 말씀해 드렸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다 해서 한번 제보하게 됐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제보자님이 뭐 귀신을 보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이상한 현상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서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다. 아, 듣고 싶네요. 궁금하네요. 많이. 네네네. 한번 그러면 들어볼까요? 큐, 액션. 큐. 저는 영안도 아니고 사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친할아버지가 제가 5살, 6살쯤 돌아가셨어요. 설 앞두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어렸을 때라서 자고 있다가 울면서 막 엄마 아빠한테 엄마 우리 집에 뱀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검은색 큰 뱀이 내 이빨을 다 가지고 구멍으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하면서 울면서 깼대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애가 당연히 어리고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겠지 하고 그냥 괜찮아 괜찮아 하고 다독여 주면서 같이 큰 방에서 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술에 취해서 길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장례식장을 그때부터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부모님도 좀 말리고, 저도 가면 뭔가 좀 불편하고, 역겹다 해야 되나?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장을 전혀 가지 못했어요. 이후로는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한테 보통은 잘 다녀오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뭐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 인사가 아닌 날에는 부모님이 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전 친오빠가 있는데 친오빠가 다쳐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그거를 캐치해서 우리 엄마 지금 좀 위험할 것 같다 하고 연락드렸을 때, 그때 실제로 저희 엄마가 병원에 실려가거나 그럴 때 제가 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살려드린 일도 있었고, 15살쯤엔 외할머니가 치매로 입원해 계셨어요. 모든 가족분들을 다 기억을 못하시고, 인형 머리 빗어주면서 병원에 있을 때, 유독히 제가 병실에 들어가면, 우리 손녀 왔네, 라고 하면서 예전에 본인 나이에 그 모습을 저한테만은 꼭 보여주셨거든요. 그 병원이 학교와 별로 멀지 않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종종 급식에서 받은 막 초콜릿이나 우유나 이런 거 가지고 가면서 할머니한테, 아, 나또 왔네, 할머니 나또 왔어, 이러면서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가는 길 중에 까만색 정장을 입으신 남자분께서 저희 할머니가 계신 병원 이름을 대면서 혹시 거기 병원 가니? 너 할머니 보러 가는구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거 꼭 할머니 갖다 드려요. 이러고 휙 가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할머니를 뵈러 간다는 말도 안 했고 어느 병원에 간다는 말조차도 안한 상태여서 저기 제가 하는 순간에 그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손을 봤는데 35는 그대로 있고 할머니를 아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병원에 가서 할머니를 뵈면서 할머니 나또 왔어. 뭐 오늘은 뭐 학교에서 뭔일 있었는데 나 수영해가지고 뭐 대회 나가갖고 이거 따왔어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집으로 갔는데 주머니 속에 30원을 전해드리지 못했어요. 아좀 뭔가 이상한디? 하고 그날 꿈에 그분께서 나와가지고 아니 내가 전해주라고 했는데 왜안 줬냐? 네가 사실 다 망쳐버렸어. 네가 그 일을 망쳐서 나는 널 망쳐야겠어. 하면서 제 이빨이랑 속눈썹을 다 집어뜯어서 씹어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래서 깼죠. 근데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사실 이런 거는 부모님들이나 친구들한테는 잘 얘기를 못했어요. 내가 혹시나 그 동전을 주지 못해서 돌아가신 게 아닌가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성격도 좀 소심해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적응을 못했죠. 제가 운동선수여서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딱두명 있었거든요. 그두 명과 함께 사주를 보러 갔는데 그냥 길거리에 뭐 사로 타주 5,000원 이런 데인데 천막이 아니라 봉고차로 가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친구들한테 뭐넌 남자 복이 많다. 너는 돈을 막 많이 벌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한마디도 안 해주셔가지고 아, 나돈 내는데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을 먼저 보내더니 그 선생님께서 너 눈은 죽음을 볼수 있어. 근데 할머니가 지금 가려주고 있어. 그래서 할머니 때문에 넌 돈도 못 벌고 남자도 만나지 못해. 나 같은 사주쟁이 말고 무당 선생님들 찾아가든가 할머니한테 좀 가라 하든가 고마워 하든가 이러면서 돈도 안 받고 그냥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막100% 믿진 않았죠. 아, 뭐 그런 게 있어. 뭐 그런 게 있을까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예, 지금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운전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수에 한제터널이라고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다가 사거리 신호를 받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피가 막 있고 피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막 쓰러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에 차도 생각도 못하고 앞에 차도 생각도 못하고 바로 시동 끄고 나가면서 아유 119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뉴스를 봤는데 트레일러가 내리막길 가는데 브레이크가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고 만난 지한 2년 된전 남친을 보러 순천을 갔었어요. 제가 여수 살고 그 친구는 순천 쪽인데 여수 순천 사이에 졸음쉼터가 두개 있거든요. 근데 그중 한 곳에서 바람을 쐬려고 잠깐 차에서 내리고 바람을 쐬고 있는데 피냄새가 훅 들어오면서 너무 화가 나는 감정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토를 했고 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어버렸어요.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는데 이 신청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얼마 전에
아버지를 닮은 남자 두 분께서 회색깔 승복을 입고 단아하고 온화한 그런 표정으로 어깨춤을 덩실덩실 치면서 내가 너가 아버지 형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막 같이 춤추자 하면서 저랑 같이 춤도 추고 밥도 먹고 술도 같이 먹고 아 내가 너잘 지켜줄 건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살아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큰아버지랑 저희 아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중간에 형두 분이 더 계시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와 똑같이 술을 드시고 길에서 객사를 하신 분도 있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도 있었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 진짜 이상한 애다. 이래가지고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제가 할 얘기는 없네요. 이게 꿈에 계속 관련된 네, 꿈도 꿈이고 근데 뭐 제가 딱히 뭐할 말이 없다는 게 뭐냐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있죠. 무당이 아닌 사주 보려고 했던 분이 제보자님한테 너는 죽음을 보는 눈을 가졌다. 그리고 할머니가 그걸 가려주고 있다라는 말 자체를 한 것부터가 좀 아이러니하고. 그때 이후부터 제보자님은 아무 신경을 안 쓴다 하지만 안 썼으면 이 이야기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마음 한켠에서 그말 한마디가 되게 속에 끓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가 연결고리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정도면 거의 읽어내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럴 날 거를 읽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예지몽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왜냐면 제보자님이 터널을 지나가다가 피 냄새 나. 야, 그 사고 났어. 119 불러 했는데 이거는 예지몽도 아니고 선몽도 아니고 지기도 아니에요. 읽은 거지 그냥 아니요. 근데 이것도 읽었다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아직.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무당도.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냥 미스터리예요. 제가 여기서는 설명해 줄수 있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꿈에 연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꿈을 꿔서 집안에 누군가 다쳤었고 거기에 자책감이 들었었고 그거는 꿈이잖아요. 그 일이 일어났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꿈과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조금은 머릿속에서 조작을 해요. 아, 이거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고.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다른 걸다 필요 없고, 제보자님 자체가 너무 많은 자책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 보면요, 모든 거에 하나하나 의미를 둬요. 근데 그 의미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보자님은? 다 죽음에 있어요. 죽음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미스테리는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직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는 설명을 못하죠. 왜?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황인 거고 제보자님 그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정말 꿈이랑 현실이랑은 사람이 심리상으로 이게 착각해서 조작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거 일어난 것 같은데 데자뷰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미스테리고 정말 좀 그런 이야기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말, 뭐 죽음의 눈을 가졌다.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네, 제보자님 이렇게 제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자책하지 말고. 행복하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재산 내세요. 네이버 카페 윤시원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직접 사연을 제보하시는 곳이 있고요. 밑에 하단에 메일로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읽어주기 위하는 사연이라면은 읽어주세요라고 적어주시고, 라이브로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면 라이브로 이렇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